자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문학 어울림 봄마중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문인과 시인님들께 묵념을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묵념. 바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요즘 좋은 계절이죠. 벚꽃에 벚꽃들의 향연이 피어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문화올림 회원들 한 60명이 참석하게 됐는데 지금 뭐 대구에서 아직까지 대구에서 오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의외로 조금 참석이 생각보다 많고 작습니다. 우리 문화올림이 2017년도 2월달에 처음으로 개선을 했으니까 우리 문화올림 개설 취지는 이 국민들 간의 하등 장을 만들고 또 우리 예비 시인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 우리 문화올림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이지만 우리 문화올림은 18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인간도 한 60여 분이 문화올림을 통해 등단을 했습니다. 문화올림이 오늘이 세 번째 모임입니다. 2017년 8월 달에 첫 정모를 했었고, 서울대교에서 했었고요. 2017년 말에 성유대 겸 문화올림 우리 동민지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문화올림 봄맞이 첫 정기 모임입니다. 우리 문화올림은 대한문인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인들이 같이 소통하고 또 문학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우리 창작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올림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 문화올림 동민지를 주관했고요. 올 초에는 문화올림 우리 회원들과 가곡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문학 가곡을 칠을 노래를 만들 때에서 비용이 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물론 경비가 부담이 돼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한 7월 가지고 되면은 문학 올린 가곡집이 16명 정도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문화 올림은 하반기에는 또 올림 동인지 2집이 또 출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문인들한테 좋은 발전적인 노래를 이제 가을 이분이 만들었으니까 내년쯤에는 우리 문인들이 노래로 가요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부상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올림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 시민분들이 와 계시는데 혹자는 또 요즘 등단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등단이 솔직히 우리나라에 문인협회가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등단을 그냥 밴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등단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등단이 조금은
기존 시인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도 문화 올림만은 누구든지 무슨 글인지 편하게 쓸 수 있고 그 글을 기존 문인님들이나 또 당장 예비 문인님들이 서로 존중해가며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글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칭찬도 글 쓴 데 칭찬이 최고의 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스로 깨우치는 거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깨우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 올림만 앞으로도 소통이자 그리고 예비 문인들에 관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 문학회가 되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보는 모든 회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문화 우리 근래점에 있어서 더 존중의 문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봄맞이 대한민국 문화가 올림 첫 정부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보면 부산에도 오신 분이 있고요. 또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늘 이 제주에서 밀파고 오신 분도 있고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는 자주는 마련하지 못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물림 이분진을 비롯해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찾아주신 우리 문인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